기력 테스트 4월 10문제 해보겠습니다. 만점 받으시면 2급 가능하십니다. 기원급수입니다. 아, 위에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아 내가 몇개 정도 맞히고 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흑차됩니다. 아, 지금 이 문제는요, 흑이 사는 문제입니다. 흑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자동차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모양은 양쪽에 공백이다 차있으면 원래 못 살아요. 이유는 이쪽을 호구쳐도 끊었을 때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면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젖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를 두면은 이거 두고 단수 친 다음에 젖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자동차 모양의 양쪽이 이렇게 콱 이렇게 찝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에 귀쪽이 백이 여기가 완전히 튼튼하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은 요게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끊어 볼게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교환이 하나 더돼 있으면 요 일선에 돌이 있으면 자동차 모양에서 이런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단수쳐 있다고 해도 사화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이거 둘때 끊으면 마찬가지예요. 단수치면. 어차피 따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젖히면 살 수가 없어요. 젖혀져 있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쪽을 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건 더 효과가 없는 거고요. 예. 결국 먹여쳐서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세요. 뭐 빠지면 되지 않을까요? 예, 빠지면 치중가서 안 돼요. 예, 이거 두면 끊어서 그렇죠 단수가 바로 되니까 여기를 한 집을 낼 시간이 없어요. 이거 둘때 젖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약점이 있을 때는. 이때 중요한 수순이 끊는 게 아니고요. 이 젖히는 거는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붙이면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붙여져 있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자, 붙이면, 밑으로 빠지면 끊고, 단수 칠 때,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럼 따낼 때 당연히, 여기 이구짜 두면, 여기 한 집이 나니까 살 수가 있죠. 요 단수를 친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 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요 맥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사흘 문제 상당히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뒀을 때, 백이 밑으로 빠지면 끊는다. 이거 두고, 단수치고 익어두는 수순까지 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알겠는데 1 0 0도 그게 뻔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양쪽에 찝혀 있으면 자동차 모양은 못 산다고 근데 요거는 이게 렇 넘어가는 수가 여기서 집이 더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는 순간에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떤 얘기가 달라지냐 이걸 호구치면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는 단수치고 이거 넣서 그렇죠 전혀 여기 붙여둔 수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은 여기를 두면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이을 때 여기가 이게 렇 넘어가 있다 보니까 요걸 잇는게 가능해요 아까 전엔 단수쳐서 안되는데 지금은 여기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이을 수가 있어요 단수를 바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번더 걸러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도 못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수가 바로 안되니까 백이 여기 둘때 이거 집낼수 있고 반대로 백이 여기 둘때 흙이 이쪽으로 집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안 죽어요.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귀를 2에 2에 붙여서 이거 두고 넘는 순간에 살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쪽을 만약에 그럼 왔어요. 뭐 이런 데를 한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이어서 그만입니다. 여기 두면 이쪽을 더 상대 안하고 밀고 여기 둬서 이 집을 만들면 되죠 또한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붙이고 이거 둘때 이거 단수치고 여기 두면은 여기 둬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붙이고 넘는 것의 효과가 이 자동차 모양에서 양쪽 찝혔을 때살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생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삼삼을 팠을 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흙이 지금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건 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이으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이거는 그냥 이 비마 달리기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 둘때 이렇게 늘기만 하면 이 모양은 살 수가 없죠. 이거 두면 여기 5공도로 잡힙니다. 그죠? 아주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됐을 때어 이거 나좀 어려운데 이거 잘못하면은 못풀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흙이 그냥 사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시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그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를 만약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 보세요 여러분 이 때,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호구치는 거는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마 달리기 하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요 붙이는 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마를 꼭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요. 이건 여기를 날일자를 먼저 가고, 이거 둘 때, 이걸 이렇게 끊어서 잡으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을 움추리는 게더 중요한데 여기가 급소예요. 이걸 둬서 비마달리기를 없애셔야 돼요. 이거 두고 이렇게 이 형태만 아시면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급소다. EA. 그러니까 EA의 급소 있다 이런 거잘 아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되고 실수하시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이렇게 궁돌 넓힌다고 여기를 두시는 건데 이건 치중당하고 여기 끊어 잡히면 이 형태는 살 수가 없는 형태. 젖히면 늘어서. 그렇죠? 예, 요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실전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에 공배가 비어있는 것과 차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형태는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흙이 그냥 살아야 돼요. 만약에 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살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여기는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가 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막으세요. 그럼 막으면 요거, 이거 두고, 여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늘면은 요 형태는 죽어 있는 형태예요 아주 쉽게 죽었죠 배붙임 하면서 그러면 요거 실수 하시니까 어떻게 두시냐면 이런 데 갖다 놔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 놓으시면 여기를 찌르고 이거 붙였을 때 대책이 없어요 이거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죽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또 있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여기 붙여 가지고 다행히 이거 젖히는 거 아시면은 이렇게 패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도 단수 쳐가지고 패는 만들 수가 있는데 정답은 패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 형태는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수는 여기를 뛰는 수입니다. 이거 뛰면 이거 치중 가고 이거 막더라도 젖히면 이때 막아야 돼요. 끊으면 단수 이거 둘때 단수 쳐서 사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돌이 하나 공배가 있으면 이건 죽어요. 아, 이거는 죽습니다. 왜냐면, 여기 두고 젖힐 때 막을 수가 없어요. 요 공배가 차있기 때문에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굉장히 다르다. 공배가 차있으면 못 살고, 공배가 안 차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예, 형태는 흙이 살아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수를 그냥 100%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실전에 나오면은 100% 잡히실 거예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딱 직감적으로, 아, 뭔가, 함정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들 여기를 이으세요, 이렇게. 그럼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으면, 요렇게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넘으면, 빠져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이걸 여기를 붙이면, 이건 환경으로 잡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오산이에요. 이게 왜 오산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 구자로. 넘는 방법을 그냥 넘는 게 아니고 이 구자도 선 넘습니다. 여기는 둘 수가 없죠. 이거는 환격이니까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의 효과는 뭐냐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다 보니까 아까 같이 안 돼요. 여기 밑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안 돼요. 죽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둬도 마찬가지예요저 치면,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거 두면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길 둘 시간이 없어요. 따내버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를 거의 100%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 실전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기원해서 이걸 사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둘때 여기를 입구자 두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이거 이구자 두시면 잘 두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두시든지 아니면 이걸 넘어요. 근데 넘는 거는 여기만 둬주면 오히려 흙이 죽는데 왜냐면 이거 둘때 단수가 되니까 맛보기가 돼서 죽는데 이거는 천만다행으로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됩니다. 끊으면 단수, 따내면 이거 단수 쳐가지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백이 둔 자리다 둬야 돼요. 예, 백의 둔 자리, 백이 둔 자리다 여기를 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끊는 건 여기 둬서 잡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를 두면은 이건 잊고 이거 줄때 단수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살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경우가 이거 막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laughs> 이거 안 되죠. 예, 붙이고 이거 두면은 이거는 뭐 양자충으로 예, 흙이 죽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요 형태도 실전서 자주 나오죠. 어, 3 삼삼에 팠을 때 나오는 형태인데, 흙둘 차례인데, 양쪽을 다 둬야 되거든요. 두 곳을 다 둬야 돼요. 여기 두면은 이거 당해서 살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여기를 두면 이걸 넘어서 살 수가 없고, 이걸 젖힐 때 여기만 둬주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한 집하고 두점 잡는 걸로 사는데, 이거는 또 하필이면 백이 이걸 빠져가지고 또안 돼요. 넘는 거 하고 여기 하고 맞보기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사흘 문제 많이 푸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사흘 문제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죽어다 깨어나도 이거 못 살리세요. 여기는 급소가 이 배부침을 하는 건데요. 이 수의 효과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두면 넘을 수가 없어요. 단수되면 두 점하고 여기. 죽습니다. 그러면 붙였을 때 어떻게 둬야 돼요? 붙였을 때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두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둬서 이거 넘는 거하고 이것도 맛보기로 보려고 하겠죠. 이거 두면은 여기 둬서 석점 잡아가지고 못 사니까 그 생각을 가지는데 이 배부침의 효과는 2에1의 효과인데 이걸 늘면은 여기를 둘 수가 있어요. 넘으면 요 효과 때문에 먹여치고 따낼 때 다시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가 돼서 요걸 촉촉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두고요. 여기를 두고 이거 둘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수치면 이렇게 이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를 붙였더니 이렇게 늘게 해주 늘게 하는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먹여치고 이거 되고 이거 두고, 이거 둬서,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여기를 넘을 수가 없게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둘 때, 이렇게 둬서, 이거 두면, 먹여쳐서 촉촉수를 잡는 것이, 예, 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한 가지를 깨우치지 않으시면, 절대 풀 수가 없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아시게 되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신있게 푸실 수가 있는데 어 그걸 모르시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함정이 있고 어느 정도 바둑을 좀 두실 줄 아셔야 좀풀수 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단수 치고 이으면 요게살수 있는 궁동가 아닌가를 엄청 들여다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젖히면 혹시 이게 교환이 되면은 이렇게 이게 살 수가 있나를 엄청 들여다보시는데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절대 못 살아요. 궁도가 살수 있는 궁도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흙이 여기를 이어도 이거 두고 이거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맥이에요. 사활의 맥이라고 해서 딱한 수를 발견하시면 그 다음은 그냥 쉽게 푸시는 거예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안 되죠. 이거 둬서. 이거 두면 막아서.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 선수하더라도 이쪽 사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안 되겠죠? 이거는 딱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를 젖히는 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수인데,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젖힐 때 이걸 끊으면 이게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 이 맛보게 되면 안 되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건 단수 쳤을 때 이을 수가 없죠 단수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1 0 0이 이거 둬야 되는데 따내면은 흙이 살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도 요 단수 때문에 안 돼요, 그죠? 연단수가 되니까. 그럼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거 이을 때 여기 두면은 흙은 하나 둘셋네 수가 되고 백은 하나 둘세 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수상전에서 흙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 젖히는 수만 아시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삼수를 아시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삼수 아시면 쉽고요. 귀삼수를 모르시면은 절대 못 풀죠. <laughs> 예, 지금 흑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삼수가 아니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는 그냥 수가 한 수가 더 많아요. 네 수, 하나, 둘, 셋 수니까. 그죠? 예. 흑이 100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삼수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위로 그냥 쭉 나가는 거는, 하나, 둘, 셋으로 줄이니까, 당연히 내네 수인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잡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잡히면, 그냥 이게 잡히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 수상전이 아니고 그냥 잡히니까, 집만 잔뜩 손해보고 이거 다 100집이잖아요. 안 되겠죠? 젖힐 때 이걸 두면 단수치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죠. 두 점을 키워 죽이는 거죠. 이거 두면 단수. 따낼 때 먹여치고.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 먹여치는 수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생략하고 여기를 갖다가 두었다가 이거 두면 유가무가에 걸리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유를 부리면 이거 둘때 여기를 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가무가가 되는데 이걸 유가무가가 되기 전에 먼저 먹여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내야 되잖아요. 이때 여길 두면 이걸 이으면 여길 둬가지고 예, 수가 두 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매운 것까지 세수 이래서 귀 삼수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이걸 뒀을 때 이걸 막으면 이때는 여길 단수칠 수 있으니까 공배가 여기 차기 전에 빨리 여기를 이어서 이거 단수를 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이 이것도 안 돼요. 그럼 100이 여기 나가면 이건 단수 치고 매우면 역시. 두 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흙이 두기 전에 세 수를 만드는 것이 귀삼수입니다. 흙이 두면 두 수니까 다 잡겠죠. 귀삼수만 아시면 풀수 있는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귀삼수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상전인데요. 착각하기가 좋은 문제예요. 그니까 이거는 착각만 안 하시면 되는데 착각하기가 너무 좋은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흙돌 차례인데, 흙이 연결만 하면은 요 백도를 잡으면서 살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렇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두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 찌르면안 돼요. 예, 여기 두면은 이걸 먹여쳐서 이렇게 촉촉수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를 두면은 이걸 먹여치고 이걸 둬서 촉촉수가 됩니다. 꼼짝 못 해요. 예,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면요. 이거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는 순간에는 연결이 다 되니까 백이 죽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급소입니다. 이거 둘때 여기를 콱 집는 순간에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거 먹여쳐서 안 되고, 이걸 이으면 이걸 먹여쳐서 안 돼요. 따낼 때 뒤로 단수 치면 은 잡히게 되겠죠. 꼼짝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흙이 여기를 두는거나 이 입구자는 안 돼요. 이거 막는 것도 그냥 단수 처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착각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그럼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를 둘때 이거 두면 딱 걸리죠. 촉촉수에 딱 걸리죠. 그런데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위로 두는 수가 있죠. 이거 두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또 반대로 여기를 두면 단수만 안 치시면 돼요. 옆으로 두면 촉촉수를 갖다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기가 좋은 문제다. 예. 이거는 백이 건너가 있느냐 안건너가 있느냐를 어, 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맥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흙은 내수인데요. 일단 이게 건너가 있는 순간에 뭐 내수고자시고 뭐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상전이라기 보다는 이 백도를 건너가지 않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단수치면 이거 두고요. 이거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이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정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이으면 먹여치고, 그 다음에 이거 두고 단수치면 기가 막히게 촉촉수가 만들어지니까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건데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먹여치고 이거 먹여치면은 이제 촉촉순 줄 알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촉촉순데 요한 점은 버려도 그만이죠.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수치면 이거 한 점만 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건 촉촉수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또 이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젖히는 걸 생각하세요. 아 어, 요거 이제 두실 줄 알면 그래도 상당히 잘 두시는 겁니다. 요거 요거 이제 두시면 이거 둘때 단수치고 이거 두는 건 안되는데 그래도 여기를 먹여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따낼때 요거 단수치면 이게 양단수잖아요. 이을 순 없어요.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둬가지고 오 패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실 줄 아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건데 이건 패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예, 잡아야 됩니다. 패를 만드신 거 지금 이 과정만 보셔도 좀 재밌죠. 이거 여기서 이거 둘 때. 이거 두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 따내면 따내서 패가 돼요. 백이 이걸 단수치면 그냥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따내면 이것도 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발한데 패는 정답이 아니에요.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치중을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있던지 아니면 옆으로 막던지 이으면 여기를 이어요. 이거 두면 먹여치고 따내면 먹여치고. 이거 두면 단수. 촉촉수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걸 막으면, 이때는 아주 쉬운 수예요. 그냥 단수만 치시면 돼요. 이으면 단수로 자 잡습니다. 반대로 여기를 두면 이걸 따내서, 예, 잡는 거고요. 그죠? 예. 이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 사는 문제인데 뭐 넓어 보이는데 의외로 이거 잘못 사세요. 예. 흙이 왜못 사냐면 이런 거 두면은 요거 치중 가는 수를 모르셔 가지고 이거 예, 이거 당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두면은 여기를 막는 게 수순이죠. 환격을 노리는 건데 궁도를 줄이는 거예요. 막으면 단수 따내면 요거 들어가고 젖혀서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 넓히면 자, 넓혔어요. 궁도를 그럼 찌르고 치중 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예, 네. 요거는 여기 두면 이렇게 끊었을 때 양환, 이거 환격이죠. 여기 그러니까 양자충에 걸려요. 환격이 되니까 꼼짝 없죠. 위로 두면 늘어서 여기를 두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었을 때는 당연히 옆으로 치 받아서 죽었죠. 안 돼요. 야, 지금 안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면 이게 거의 뭐 지금 이 형태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거 두면은 이게 정답같이 보입니다. 의외로. 붙이면 이거 두고 넘을 때 단수, 단수. 석점은 잡히지만 그래도 두집 나고 살수 있죠. 이 생각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살았구나. 그래도 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안 되냐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젖히는 수가 좋아요. 막으면 끊어서. 따내면 쌍립떠서안 되고요. 그럼 늘어야 되잖아요? 늘면 이거 찌르고, 붙이면, 못 살죠. 옆구리 껴붙이는 게 아니고, 일선 젖혔을 때못 사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흑에 한 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는 수. 아까 적의 급소엔 나이 급소제가 했었죠. 이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두고 요 일선에 있는 수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1 0이 넘어가지 못하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붙이고 이거 두면 먹여치면 못 넘어간다는 거. 못 넘어가죠? 자, 여기를 두면 이것도 막아요. 끊으면 위로 쳐서 못 넘어가요. 자, 저 치고 막았을 때 여길 두면 이것도 찔러서 이거 두면 살아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도바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두면 이거 두고 따낼 때 여기 둬서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열 문제 중에 몇 문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 나는 몇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위에 급수가 딱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급수보다 내 급수는 이건데 난 저거보다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사활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활을 좀더 많이 푸시면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활 맥 수상전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이 자기의 기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